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는 다 네.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빌라 투자해 놓으면 2년 보유만은 비과세예요. 그렇죠. 비과세고. 예, 예. 네. 비과세, 비과세 요건이 이제 충족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기 신도시 먼저 한번 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기 신도시. 예. 네. 일기 신도시가 오늘 이제 보면요. 네. 자, 오늘 이제 일산 신도시 이제 기본 계획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오늘 발표가 되면서요.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분당까지 해서 이제 5개 지역이 이제 일기 신도시인데, 예, 그 중에 4개 지역은 전에 이제 다 이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 이제 일산 신도시 예, 대해서 오늘 발표가 되면서 이제 5개 신도시가 모두 이제 다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 그냥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좀 알아두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 보도자료 보면 1기 신도시, 예, 5곳에 총 14만 2천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죠. 1기 신도시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 외곽에, 우리가 지금 서울 쪽에 이제 주택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뭐 재개발, 네, 재건축 그렇죠.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외곽에 서울에 이제 대체 지역을 많이 이제 지금 만들어주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3기 신도시였고요. 그렇죠. 3기 신도시.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신도시를 이제 조성하기, 근데 신도시를 새롭게 조성하기에는요 상당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과정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특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이제 서울 외곽에 서울의 대체 지역을 좀 대체 주택들을 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신도시들을 네. 뭐 재건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는 기존에 우리가 1기 신도시를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은 기존에 이제 거주 인구보다는 더 늘어나겠죠. 예, 그게 바로 1기 신도시 이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가 이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일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 이런 내용들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169%다. 예, 169%인데 지금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기존 용적률은 아파트는 300%.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주상복합은 용적률 360%까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산 169%, 분당 184%, 예, 평촌 204%, 삼본 205%, 중동 226%.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용적률 보통 이제 180% 넘어가게 되면 그 재건축 사업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재건축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사용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용적률을 좀 높여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만 7천 가구 정도의 예, 아파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기 신도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냥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그냥. 예. 자, 1기 신도시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죠? 네. 예, 노태우 정부 때, 예, 주택 200만 호 이제 건설 계획 하면서 이제 1기 신도시가 그때 이제 수도권 지역에는 1기 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89년도에서 96년도에 걸쳐서 총 29만 2천 가구 정도로 이제 조성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39만 2천 가구 정도로 이제 지금 이제 규모로 지금 성장을 했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중간, 그러니까 29만 2천 가구에서 지금 39만 2천 가구로 좀 늘어났잖아요. 네. 예, 10만 가구는 중간에 계획 등을 변경해서 오피스텔이라던가, 네. 그러니까 주거용이죠. 네. 예,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건설해서 총 지금 1기 신도시에는 39만 2천 가구 규모의 지금 이제 주택들이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나온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법은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총 이제 5개 신도시를 총 통틀어서 14만 2천 가구가 이제 추가 공급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2035년까지 총 53만 7천만 호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 된다. 네. 35년까지 가능할까요? 그게 뭐 선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글쎄요. 뭐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39만 2천 가구에서 예, 지금 이제 53만 7천 가구 정도로 해서 이제 약 한 13만 가구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인 용적률을 부여를 해서 왜 네. 기존에 이제 법상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세권 개발 방식을 아마 쓸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통합자 건축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용적률을 부여를 하고요. 예, 이러면서 전체적인 용적률을 높여서 예, 개발을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선도지구. 네. 예, 이제 선도지구 지금 상당히 뜨겁잖아요. 네, 예, 분당이라던가 네. 이런데. 왜냐하면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야 제일 빨리 가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또한 예정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네. 각 지자체가 공모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아. 예, 그래서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선도지구가 상당히 좀 관심사입니다. 네, 예, 관심사고요. 되냐 안 되냐 예. 지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겁니다. 청약 꿈도 못 꿨는데 8억 빌라 한 채 있어도 무주택자 된다. 예, 정확한 기준은 지금 이제 아까 그 나홀로 네, 아파트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네. 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고. 예, 그래서 수도권 전용 85제곱미터 공시가 5억 이하로 확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공시가격 5억 기준은 언제냐 네. 이런 것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자. 오는 12월부터 전용문자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이하 수도권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예, 그래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예요. 비아파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네. 안 되시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는 빌라, 주택 등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가 지금의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 현재 지금의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네. 예, 지금의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기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5억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5억으로. 그래서 면적도 커졌습니다. 면적도 수도권만 보면 비아파트 수도권은 전용 먼저 85제곱미터 지금 면적이 늘어났죠. 예, 그다음에 공시가격은 5억 이하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지금 뭐 새롭게 매입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주택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청약을 한 당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갖고 있는 빌라가, 그쵸. 갖고 있는 빌라가 공시가격으로 5억 이하면, 네. 예, 공시가격으로 5억 이하면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는 5억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당첨돼서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5억 이상이야. 네. 상관없습니다. 괜찮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시점 당시로 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마이스테님. 아파트 한 채 빌라도 채 보유 중인데 추가로 구축 빌라 매수해도 취득세 중과 됩니다. 예. 벌써 3주택이시기 때문에. 네. 예, 벌써 3주택이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구축 빌라시니까. 신축이 예, 아니고. 신축 소형주택도 되는 거죠. 네, 벌써 지금 3주택이시니까, 네, 3주택이시니까 이제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지금 뭐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예, 이거예요. 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예, 개정 이후, 예,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시 전용문제 85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예,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네.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없고. 그래서 네. 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택공매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다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빌라를 매수하셔도 네. 우리가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그래서 아까 어떤 뭐 30세 따님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지금 아파트 청약할 때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했다가 예, 소액으로 투자했다가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묻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 청약을 또 계속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어려웠거든요. 과거에는. 예,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노후도 높은 지역에 입지 좋은 지역에 개발하는 높은 지역에 좀 소액으로 좀 묻어놓는 투자 수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요즘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요런 좋은 지역들 뭐 저희한테 추천받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좀 투자를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여기에 나온 게 이제 88 대책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예. 보통 우리 자녀분들 뭐나 사주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자녀분들이 나 그거 받아가지고 나 처약할 때 나 못 받아 이게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걸 하니까 예, 예, 근데 예.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수도권 5억이라면 웬만한 거 다 되잖아요. 서울에 거의 다 되죠. 예, 8억까지니까 시세로 따지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강남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주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또 처약할 때 또 혜택 버는 거고 그리고 이제 꼭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 이제 주택에서 빠진다고 하니까 또 세금에서 빠진 줄 아세요? 아닙니다. 청약할 때만 이제 예. 안 보는 거고 아파트 청약 시에만이에요. 예. 아파트 청약 시에만 예. 그리고 예. 이제 비아파트잖아요. 예. 그 비아파트 중에 아마 새롭게 추가될 게 그걸 거예요. 그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아파트로 예. 되는 그렇죠. 거. 예.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아파트 예. 예. 층수 500층 이상의 예. 아파트로 예. 가는데 예. 이런 것들도 예. 아마 추가로 세부적으로 안이 나오면 예. 이제 비아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강남 상구하고 용산 빼고는 다 예.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 빌라 투자해 놓으면 2년 보유만은 비과세예요. 그렇죠, 비과세고. 예, 예, 네. 비과세 요건이 이제 충족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방식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투자 전략을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예. 만약에 강남이어도 또 상승임대가 연장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예. 사용할 수 있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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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활용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이 공시가격 이제 5억 이하짜리는 아파트 청약 시에 무주택 인정받는다. 예, 그런데 여기에 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이거 상담, 요거 상담만 두 개를 했는데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 언제가 기준이냐. 네. 예. 언제 시 예, 그러면 나 기존에 있던 네. 주택은 안 되냐. 네. 예,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88 대책이랑 같이 나와버리니까 뭐 신축 네. 소형주택 아니면 기주택이 같이 나와버리니까 네. 이렇게 헷갈리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헷갈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빌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예,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도 뭐 좋은 정보, 뭐 좋은 내용은 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성공 투자 하시는데 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